역사하십시다. 약속과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전당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고난이 따르더라. 어떤 분이 입신 중에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서 보니까 각자의 집들이 다 그 신앙생활을 한 정도에 따라서 아름답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더래요.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집이 없더래요. 이상하다. 아니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은 세상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했고 세례도 안 받으셨고 자우튼 마지막 임종 때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한 것이 없더래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 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어 그래 오늘 네하고 내하고 나고 내 있으리라. 분명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한건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가서 보니까 참 집들이 아름다운데 이야 저기는 아브라함의 집, 저기 베드로 집, 이야 저기는 누구 집. 근데 자기 집이 굉장히 궁금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꽤나 이름이 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제 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 벌판에다가 기초는 해놨는데 기둥은 내때 한두 개 써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희 집이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유 저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는데요. 내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너의 일을 했다. 네 영광을 위해서 무슨 뭐 직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장에다가 뭐 노회장에다가 뭐에다가 굉장히 많은 직함을 가지고 목사님 하고 대접은 굉장히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일을 한 게 아니고 네 일을 한 거야. 간간이 조금씩 뭘 한 것이 때문에 그만큼 터전이라도 잡아놓은 거야.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입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무리 이름난 어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상급은 적을 수가 있고 우리 세상교회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 교회 복음 위에서 애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신 것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난. 이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 지는 거다. 십자가 지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그냥 요 가정에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여기로 딱 건너뛰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턱을 가지고 잘려서 죽였대요. 와, 세상에 사람 얼마나 악하면 턱으로 사람을 쓸어 가지고 죽이고 불에 던져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구차하게 그런 고난을 피하려고 안 하고 아주 달게 기쁘게 줬더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천지는 변해도 1.1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애굽에서 모세가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웬걸? 고난이 닥쳐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아멘.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치게 하더라. 광야. 세상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찢겨먹고 우상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여호수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성취됐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는 점점 땅을 뺏어 들어가잖아요. 전쟁, 그 전쟁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덩치에 그 네피림들의 후손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땐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한 것처럼 요 광야의 40년의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여기에서 싸움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때를 겪겠네. 모든 때. 저쪽 동네 가려면은 요 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요 때가 뭘까요?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그게 광야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 다듬어지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그 뺏으려면 그 보통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신구약 66권에 그 약속을 주신 바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고난,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지난번에 그 고난, 약속과 고난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한다. 믿음을 더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려서 믿음을 더하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흔들려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도록 우리를 연단을 시키신다. 그래서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더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고난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까짓도 얼마든지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이 힘에 지나도록 지나쳐서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것은 너를 의지해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해줘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더 갖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시면서 주님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면서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 야,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샤, 이거 내가 이겼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신다. 뭘 깨뜨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면서도 내 생각 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생각 잘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이적을 나타내니까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이게 너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이제는 되었다고 말하는 이제 결과만 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분을 볼 때에 이제는 됐다는 결과만을 보고서 생각하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아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만만치 않고 애굽이 만만치 않고 바로가 만만하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순수하게 순전히 바로가 그래 그래 알았다 하고서 그냥 바로 임금이 바로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그냥 풀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바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던 얘기를 쭉 유추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 됐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끝이다. 우리는 자유해방이다. 요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생각하는 그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뜨리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틀을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만 딱 생각.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됐다 이제 끝.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가지고 구원했으니까 끝났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 나하고 결혼하자. 딴딴딴딴 알았지? 나는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우리 둘이 결혼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끝! 결혼만 생각했지. 결혼의 그 준비 과정. 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청첩장도 만들고 뭐 예식장도 준비하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예단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그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바로 그냥 의사가 저거 그럽디다 날로 먹으려고 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의사 앞에서 괜히 딴소리 나올까 봐서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날로 먹을 때가 많아요. 공짜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로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 고난의 부분을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깨뜨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인내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못을 찔러도 아픔도 못 느낄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주님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안 돼. 네가 쳐야 돼. 그다음 또 부탁을 해. 아버지, 아버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안 된다니까. 십자가 쳐. 세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기까지는 주님의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에 피가 흘러내렸던 것은 주님이 자신의 피를 짜내는 거죠. 생각을 해. 주님이 자신의 피를 짜내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인내. 그리고 십자가의 피는 똑같이 주님의 몸에서 나온 거지만은 밖에서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칼로서 찌르고 그렇게 해서 흘러내리는 피. 똑같은 피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짜내는 그 기름틀에다가 참깨를 넣고서 참기름을 짜내듯이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짜내게 만드는 것이 겟세마네의 피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거는 신약시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구약시대 말씀을 들은다면 주님의 약속의 성취하를 실시간이 가까웠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서 인내할 수 있는 이 인내라는 말이 우리가 참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솔직하게 저는 순교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요. 목사가 순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다고. 솔직하게 자신감이 없는 게 그냥 칼로 붙찌른다든지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은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 손가락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주고 다리에 뼈를 분질러 대고 그 뼛속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거 어떻게 견딜까? 그냥 총 쏴가지고 빵 해가지고서 순교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어쩌면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살을 쟁여내면서 때를 꺾어가면서 내 눈앞에 마누라를 못된 짓을 하고 죽여가면서 자식들을 죽여가면서 이래도 네가 믿을래?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고난의 끝이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끝이 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순종하고 이 복종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순종한다고 그러죠, 그죠? 순종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다. 고난은 내가 원해서도 고난을 당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자. 소망.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별짓을 다 해도 이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어.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굉장한 꿈을 가지고 이제는 끝났어, 우리는 해방이야 그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웬걸? 바로가 그대로 그냥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아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이집과 기사는 어디로 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나의 집이 있고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드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믿으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럼 어제 약속했으면 약속한 그 순간 스위치 불을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냥 번쩍하고 됐으면 끝나면 좋을 텐데 아니고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있더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내갔잖아요. 그 시간, 요 시간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점령하기까지 요 광야의 시간, 이것이 고난이더라. 물론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고난과 고난과 고난의 연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더 큰 기쁨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